지난해 12월 초 군산과 부안, 고창의 한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높은 기온뿐 아니라 종일 여름 장마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기후의 심각한 변화성이 감지됩니다. 날로 포근해지는 겨울 날씨에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장 시점이 점점 늦춰지면서 슬로프가 열리는 일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조차도 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온도가 2도 높을 경우 유럽의 스키 리조트 절반 이상이 눈 부족으로 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일부 유럽의 스키장은 낮은 고도의 슬로프 운영은 포기하고 2000m 이상의 고지에서만 겨우 스키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계절의 광경도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입니다.